우리가 이 예수님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많은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10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모함하려고 항상 같이, 이제 다음에 예배드릴 적에는 이제 23장을 볼 적에, 이제 거기에서, 그 뭐든가, 이제 22장 15절에 본 바리새인과 또한 헤롯 당원과 율법사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모두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꾀를 꾸미고, 막 이렇게 증거를 서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재미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딱 하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다 패망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14절까지, 15절까지는 예수님이 평생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오직 그들과의 싸움, 평생 그들과의 싸움과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21장에는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일꾼들이 종들을 다 죽였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또 죽였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상속자라고 또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뭐든가, 이렇게 할 적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랬을 적에, 그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을 향해서 말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비록 선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있잖아요.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있잖아요. 다 빼앗기고, 누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은 오직 교회에만 고정돼 있어요. 교회가 정말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교회가 죄를 이기기를 원하며,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거룩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머리된 예수께서, 그의 몸된 교회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영성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생명을 가져서, 이제 주님께서 그 몸을 취하러 올 적에, 그 교회의 거룩한 신부를 취하러 올 적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또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꼭 맺어야 되거든요.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착한 열매, 그다음에는 또 성령의 열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만 되면 하나님이 저주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도 있잖아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그것은 외적인 은혜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열매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소유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서 이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음이니라. 그러니까나 예수님은 항상 같이 그들을 막 찌르고 쪼개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질타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22장 1절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마치 무슨 비유를 냈는가 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있잖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근데요 다들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하면 그들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 하면 그러니까나 그 임금이요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소 짐승도 잡았고 이래 풍성한 혼인 잔치를 갖고 왔지만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왕이 그 있잖아요 아들이 혼인 잔치를 한다고 청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들이 어디에 바쁜가 하면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은 내가 장가갔기 때문에 색시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또 한 사람은 소를 다섯 개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처로 갔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이아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가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이 홍보하는 이 잔치를 임금의 아들이 잔치를 합니다 하는 이 홍보하는 사람을 잡아서 모욕하고 그랬어요. 그래 죽여버렸어요. 그 임금이 너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 엄격하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말씀해요. 혼인잔치는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이 또 종들이요 나가서 막 이렇게 불렀을 적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잔치에는 있잖아요. 손님이 가득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또 마땅히 잔치에는 가득해서 축하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근데 지금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바깥들은 있잖아요. 우리 그 바깥들의 구원은 우리가 정말 바깥들은 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면 그 신앙은 바깥들이에요. 그건 영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그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바깥들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단,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바깥들에는. 그 물두멍이 있으면 그 물두멍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이것이 바깥들이에요. 이거는 전망 상태예요. 이 구원에서 멈추면 있잖아요. 구원은 종과 노예의 구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소에 달하는 생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깥들에서 보면 바깥들에서 그러니까 그 바깥들의 신앙이 있고 또 지성소의 신앙이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 그다음에 신부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서 성소의 신앙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은 계시록 19장에 그 밝고 깨끗한 흰 세마포 그것이 은가나 신부들이 준비되었으니 19장 계시록 읽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 시대에 우리가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는 이 시간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7년 환란 그 시대에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으려 해도 늦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우리가 빨리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거든요. 그것은 외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서 상급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 내적인 생명을 가지려 할 것 같으면 내적인 열매를 가지려 할 것 같으면 그 지성소의 그런 구원을 받고 지성소의 그런 신분을 가지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또 먼저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와서 봉사하고 뭐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이 소중한 말씀을 함께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몰랐어요. 그때 가서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뿌싱.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들의 믿음의 신분은 바깥들로 구원받은 사람은 종과 노예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부를 적에 그의 신분은 종과 노예였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갔을 적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 내가 내 벗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 낳을 것을 말했고 또 소돔 고모라가 멸할 것도 말했고 친구들끼리는 다 비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그 친구의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그러면 지성소의 신앙, 친구의 신앙은 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소는 그러니까 바깥들은 종과 노예의 신분이고 성소는 친구. 그 입는 옷도 달라요. 여기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입는 옷은요 키톤이라고 해요. 팬티 같은 거. 그리고 바깥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제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과하기에 노력하면 또 넘어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또 결국은 순종 못하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정말 이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이 닥칠 적에 우리가 또 이기고 또 뭐 하여튼 6번,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마침내는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노예와 종의 신분이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신을 막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소로 올라갈 지게는 우리 신분이 이제는 친구로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요한복음 다 있어요. 나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제는 친구로 말한다고.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다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는 벗 친구로 하나님과 관계가 됐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지성소의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성소의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 그 100세 때 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적에 아멘. 바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칼로 내리칠라 할 적에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인정할 적에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성소의 신앙이 됐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기는 자 아멘. 이기는 자로서 지성소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고 아파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아파하고 아까워하고 이 모든 이것도 다 통과해가지고 전폭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수풀 속에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제사의 향연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 우리가 지금은 바깥들의 신앙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받아 먹고 사건 앞에서 우리 숨었던 죄가 다 있잖아요. 신랄하게 나타나요. 예, 막 혈기가 숨겨져 있는 사람은 이제는 혈기가 다 죽은 줄 알지만은 어떤 문제를 통할지 그 혈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탐심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통할 적에 또 탐심이 나오는 것이고 음란이 다 있잖아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사건을 통할 적에 질투와 음란이 또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들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들에서 이제 성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키토는 팬티라 했잖아요. 그것만 입으면 안 되고 의의 갑옷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의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어는 히마티온이라고 그래요. 히마티온을 입고 성소에 올라가서 성소에 올라가면 성소에는 그 일곱 등대가 있잖아요. 일곱 등대. 7등대가 있는데 그것도 오직 7등대의 불빛을 통하여서만이 모든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래 등대가 불빛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빛을 하나 받은 사람은 또 두 개 받은 사람, 다섯 개 받은 사람 다 생명이 달라요. 빛 하나 받았다고 다 만족하면 안 되겠지요. 빛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떡도 열두 떡이 있는데 떡 두 개 먹은 사람하고 떡 다섯 개 먹은 사람이 또 생명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 개 빛을 다 받아야 되고 열두 개 떡을 다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완벽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성소의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에서 우리가 자신을 이제 산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기를 원하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에베네스로 나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영광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지성소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얼마나 많은 순종을 통과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그 계시록 7장에 실제 이건 이 본문은 말이래요. 여기에 22장은요 손님을 청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식에는 주요 인물이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본문에는 뭔가 하면 신랑과 신부가 없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신랑이고 또 신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임금이 뭐라 했는가 하면 가서 손님을 청해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22장은 손님 되는 자격을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잔치상에 들어가는 손님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25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는가. 신부가 되려면 기본, 제일 기본의 위치가 뭔가 하면 벗이 돼야 돼. 벗. 하나님과 그래도 벗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
그 초청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그 떡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바깥 내쫓았잖아.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럼 비록 올라갔지만은 예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에 네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해서 종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준비한 대로 내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준비한 대로 말씀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보면 그 요한복음 15장 12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너희를 이제는 그 친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 하기 전에 옛날에는 뭔가 종이었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내 말씀을 내 명령을 들으면 이제부터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해서 들었는가? 그러면 친구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열매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도 신분이 뭐지요? 종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있잖아. 이제 종이 됐다가 친구가 됐는데 또 신분의 상승이 있어요. 그 열두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종들이었어요.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종들이 됐어요. 종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반년을 앞두고 공생의 시간 반년을 앞두고 그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셔서 이제 친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친구에서 신분의 상승이 뭔가 하면 형제의 관계가 됐어요. 아멘. 형제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상승을 우리도 날마다 이제는 종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형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친구 이 신분의 상승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성소의 구원을 말하는 건데 성소는 바로 손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손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 공중에서 벌어져요. 공중에서. 그 휴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 우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찬송을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소의 구원이에요. 이기는 자, 신부 이들의 그 구원이 있잖아요. 이들의 구원은 계시록에 숨겨져 있어요. 계시록을 상세히 일단하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고 숨겨져 있어요. 지성소의 구원은 모두 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는 일단 여태까지 안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그 뭐든가 5장에 있는 거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공개적으로 썼는데 그거는 성소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와 신부와 이기는 자와 신부의 구원은 숨겨져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장. 12장은 순교자예요. 12장. 계시록 12장.
여기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자를 다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어요. 음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마지막의 사명은 뭔가 하면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는 비유는 뭔가 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를 산출해야 되고 교회에서 반드시 순교자를 산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순교자를 산출해야 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와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리고 또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거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서 있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올라가서 시온 산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교회인데 아들을 낳아서 순교자와 이기는 자를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이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더라. 그리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을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용들이 마귀거든요. 뱀, 옛뱀, 용 이거 다 마귀,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이제. 그 큰 용을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뛰었던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우리가 뭐 잘못하면 계속 가서 참소한다고요. 예, 보라 그래서 박은혜 저래 가지고 저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고 저래 혈기를 내고 저래 탐심이 있고 저런데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고 이렇게 막 참소한다고요. 이 참소하던 자가 미가엘과 사탄이 싸말 지게는 그 모세의 시체를 서로 뺏어갈라 할 지게 그 미가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다 동일한 등급이에요. 승부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언제 승부가 나는가 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하나님한테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순교자 교회에서 그 뭐든가 탄생한 순교자는 왜 순교자가 나오는가 한번 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난 아들인데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해서 그 수가 차야 돼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호소할 지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때가 차서 다스제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거든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아직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도 너희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순교사도 수가 있어요. 순교자. 그리고 또 신부들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썼거든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 주세요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줬어요. 옷을 줬는데 원어에는 스톨레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이 입는 옷은 스톨레.
그래서 앞으로 한나라 가면 그 다 자기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들의 신분이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 시대에 빨리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가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꼭 맺어야 우리가 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이랬잖아요. 그 옳은 행실이 뭔가 하면 누구 돈 만 원 줘가지고 구제해서 뭐 싸먹고 짜장면 하나 싸먹고 이것도 좋은 것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먹고 아는 사람도 범죄 안 합니까? 범죄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 아는 사람이 범죄한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범죄하고도 또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서 끝끝내는 마침내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수가 찼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니까 나 그 등급이 같은 미가엘과 사탄이가 등급이 영적으로는 같거든요. 이제 순교자들과 미가엘이 연합해가지고 이 사탄을 내리쫓은 거예요. 아멘. 내리쫓으니까 나 이제는 다시는 그 참소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내쫓겠다고요. 그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과 권능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또 잔치장을 불렀는데 그들이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상업 차로 장가 갔고 또 뭐 여러 가지 친구로 여러 가지 핑계로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이 옷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이 다르고 성소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다르고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다르니까나 옷도 다르거니와 구원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생명도 다르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다 신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싹 다 이기는 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게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상급이 사도바울 상급과 똑같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요엘 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2장에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은 육체, 그 구원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육체 외적인 거.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거는 다 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외적인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적으로 생명을 얻되 충만히 얻는 그런 높은 지경에 이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가 외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생명을 받으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이 진리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있잖아요. 이런 이런 공부를 할까요? 이런 신앙과 이런 그 헌신과 이런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내적인 생명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보면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삥 이래 나와서 둘러봤어요. 손님들을 봤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 말했는가 하면 친구요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니까 성소의 생명이에요. 바깥들이 아니에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다 요코우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대. 왜 말 못하는가? 이 친구는 알아요. 왕의 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왕의 아들이 결혼할 적에 입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세상에 너무 바빴어요. 그것을, 그 옷을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 옷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자신이 한 올이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주고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면서 근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깨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자기 옷을 열심히 만들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했을 적에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얼굴 봐주거나, 우리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은 뭐 그 뒷문치기, 예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다 측량하시고 말씀의 잣대로 다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소에 올라갔으니까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까나, 구원해준다 했으니까나. 그래서 친구로 올라갔지만은 예복이 없기 때문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청함을 받아서 교회 시대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정말 여기는 신랑 신부가 되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은 손님이 되는 그 자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손님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 상에서, 앞으로 임금의 상에서 그 뭐든 함께 그 떡을 떼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깥 어둠에서 고통 당하는 것이 구원을 상실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바깥 어두운 곳이 어떤 곳인가? 친구를 나가라 하는 자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습니다. 예. 친구를 바보라 하고 멍청이라 하는 사람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고, 예.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7, 8, 9장은 천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예, 제가 7, 8, 9장을 마태복음 여기서 오랜 동안 있으면서 다 이렇게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래 말해서 22장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요한복음을 하려 했는데, 그래도 이걸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2장하고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또 2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혼인 잔치에서, 혼례식에서, 왕의 아들의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떡을 떼며 행복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적어도 이런 우리가 신분을 못 될지언정 이런 손님의 이 귀중한 이 직분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꼭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